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의 황태희, 허수영입니다. 오늘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냥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정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연구 분야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정치가 사실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신문에도 뭐 미국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뭐 트럼프, 오바마, 바이든 얘기 많이 나오고 이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미국 정치에 익숙하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미국 정치라는 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하나는 정치 제도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행태, 정치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그 제도 차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제도, 그다음에 의회 제도, 아니면 뭐 사법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는 이제 그, 과정, 행태, 이런 쪽인데 뭘 포함하냐면 선거, 이익 집단, 여론, 언론, 정당도 포함되는데, 정당은 사실, 좀 애매한 것이 제도적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정적 차원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과정을, 이 정치 제도를 통과하면서 정책으로 만들어진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이제 그 평가를 하죠. 이 평가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대통령이 잘했다, 의회가 잘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적인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체제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투입과 산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투입은 정치 과정, 산출은 정책,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이 정치 과정을 담아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은 이제 정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굳이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정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라는 공급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나중에 선거로 심판하고, 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루프까지,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미국 정치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미국에서 딱 그걸 한국으로 바꾸면 한국 정치도 똑같은 분석 과정을 맞습니다. 통해서 맞습니다. 연구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오늘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 일단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 네 가지 정도의 저희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언론의 역할에 관한 건데, 미국 국민들은 북한 이슈에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다, 뭐 북한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출혈이 있으면 보도가 된다, 영어로 if it bleeds it leads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그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이나 외교 정책 자체의 특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의미 있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요. 미국 언론은 거의 매일 상당 부분 국내 이슈들만 다룹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시면, 이제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텍사스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뉴욕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복지 문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노동이 어떻고, 이런 미국 국내 정치 이슈들을 대부분 다루고, 외교정책 이슈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종종 가끔 다루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규칙적이지 않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은 거죠. 입장을 가지게 되고, 어떤 그, 선호를 가지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미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푸틴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여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뭐 젤렌스키가 바이든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여론이 달라지고,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 혹은 지지 감소,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황 교수님 질문 주신 걸로 돌아가면,
그 표현은 사실 출혈이 있어야 보도가 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명 피해가 있고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야 이 리즈라고 해서 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헤드라인 기사 이제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건데 미국 언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나지 않고 어떤 그 인명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미국 언론에서 외교 정책을 잘 다루지 않는다. 그럼 작년에 한 70발 넘게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북한의 경우에도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막상 저희가 미국 정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잘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생겼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미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텐데 그냥 탄도미사일을 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워낙 그 외교 현안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 미국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언론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미국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다루는지 미국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선거에서 붙었을 때 그 전만 하더라도 판문점에서 여러 가지 하해 무드가 조성이 됐었고요. 굉장히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베트남에서의 회담 이후로 북미 관계의 동력은 상실이 됐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재선에 선거에 이제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북한 이슈, 북핵 이슈에는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이 북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게 할 수 있는 어떤 미국 정치 내 인센티브나 뭐 어떤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 얘기부터 조금 먼저 간단하게 해보면. 네.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이었거든요. 공화당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은 공화당 대통령이 외교정책에 있어서 훨씬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Only Nixon could go to China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이 있는데 닉슨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갈 수 있었다. 미국 국내에서 봤던 시각은 뭐냐면 닉슨 같은 정말 철저한 반공주의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닉슨이 굉장히 처음부터 소속이 민주당이었거나 아니면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중국에 가서 대화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미국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이 반대와 비판과 공격이 있었을 겁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할 때 훨씬 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 그 실현 가능성도 높고 국내적 비판도 적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이 사람은 너무 자기 개인 플레이, 선거 당선 이런 쪽으로만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잘 안 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제도화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기, 일회성, 단독 드립을, 단발성, 그러니까 양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가서 제도화에 좀 더 신경 쓰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말 북미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북한 문제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게 하려고 만들 수 있는 비책이 뭐냐? 비책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더 거꾸로 미국 정치에 있어서 관심사가 되는 순간 미국 대통령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강경책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버려두고 무시하다가 북한이 도발해서 북한이 뭔가 무력으로 분란을 일으켰을 때 미국 언론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강경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1994년에 제1차 북핵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어그리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협상 결과가 잘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김일성 당시 이제 주석을 만나서 이제 사실상 트럼프와 비슷한 어떤 탑다운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뭔가 협상의 물꼬를 튼 경험이 있어서 혹시 그런 식의 이제 트럼프면 트럼프, 카터면 카터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제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양자 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물꼬를 트는 그런 게 이제 나름의 이제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를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북미 관계는 그 와버 절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국제정치학자는 이제 시큐리티 딜레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 뭐 이런 차원에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짐 피어론이라고 하는 이제 스탠퍼드 교수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국제정치 본질에 가깝다. 애너키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어서 서로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국제정치에서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신뢰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방금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도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는 워낙 신뢰 관계 혹은 그 이전의 어떤 그 교류 단계 같은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군가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했던 그런 방식 이외에는 어떤 그 소위 브레이크드루라고 하잖아요. 물꼬를 트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해놓고 대신 그와 동시에 이거를 자꾸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 제도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모델을 따라가는 거죠. 앞에 언론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대중은 그닥 이제 북한 이슈에 관심이 없고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고 지도자가 관심이 뭐 지도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도발을 통해서 가능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도자가 관심을 갖는 다시 말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뭔가 관심을 갖게 될 그런 인센티브를 이제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연락사무소 뭐 그런 일종의 소통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물꼬를 터야 되고요. 네. 물꼬를 터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오바마의 그 전략적 인내 실패한 전략이다. 우리는 그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워낙 팬데믹에 그다음에 뭐 국내 정치 쪽에 이 올인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문제는 자꾸 이제 뒷전으로 가게 됐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직접적인 도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물론 많이 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2.0으로 그냥 후퇴를 해버린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편하죠. 할 건 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미국을 한번 맛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은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언제를 만날 수 있다.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 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어도 언론에는 안 알려져 있더라도 행정부 내에서라든지 의회 안에서라든지 치열한 내부 논쟁,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외교정책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속성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미국은 그렇게 치밀한 외교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부분 반응적 외교를 하는 나라인 거죠. 첫 번째 미국은 초인류 강대국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던 나라들이 서로 간의 이 소위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 하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그 복잡하게 외교 정책을 구상했던 그런 나라들과는 외교 정책 그 시스템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서양과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비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미국은 공짜 안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유럽식의 세력 균형 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금수저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 동원 기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반공주의인 거죠. 이거는 기독교 정신하고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고요. 자유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을 국내적으로 미국이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국가로 등장한 거죠.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서정권 교수님 모시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서정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